내 세운 한파를 녹여줄 따뜻한 남자 저 나경원을 찾아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난 제작진 뭐 가는 데마다 다 따라옵니다. 아니 여기 예식장인데 여기는 어떻게 하러 왔어요? 이게 뭐야? 돼지고기 아니에요?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이 돼지고기를 왜 보여주는 걸까요? 돼지고기를 육회로 먹는다. 이거를? 지금 이 썰고 있는 거를? 네. 아니, 돼지고기를 육회로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진짜. 소고기는 육회로 먹지만. 맞아. 드시러 가시죠. 너무 당황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돼지고기 육회라니. 모름지기 육회란 이렇게 새빨간 빛의 윤기가 자르르르 내 감도는 소고기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만 있어도 침이 꿀떡 넘어가는 이 육회를 두고 돼지고기 육회라니. 돼지고기는 구워서 먹는 거라고요. 생거 먹으면은 기생충이 많아가지고 먹으면 생거는 먹으면 큰일 나요. 돼지고기를 그렇게 먹으면 큰일 아니에요? 외국인도 알고 계시네. 기생충 감염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소문의 실체는 확인해야 하니 돼지고기 육회를 낸다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모한입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KBS에서 왔는데요. 예. 뭐 드시러 가시는 거예요? 여, 고기요. 어떤 고기요? 돼지고기. 혹시 생으로 드시는? 아, 그걸 어떻게 먹는다. 이긴 것만 먹어.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생거 먹으려고. 맞아. 기웃음 당했어요. 네, 혹시 잘못 찾아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제 생각에도 돼지고기 육회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해요. 식당은 여기인 것 같은데. 와, 이게 진짠가? 이거 아니면은 여기까지 내려온 게 또 헛걸음인데.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머님, 여기 진짜 돼지고기를 생으로 이렇게 먹고 그래요? 예, 많이 드세요. 아, 많이 먹어요? 네, 많이 먹어요. 장사한 데가 56년. 56년이요? 그러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이 안 갑니다. 이게 돼지고기를 있다. 이게 뭐 생으로 먹는다는 거를. 나도 잘 먹어요. 아, 어머님도 잘 드세요? 괜찮아요? 나는 지금까지 먹어도 살아남친데 하루에 몇 점을 먹어도 많이 먹어요. 진짜? 의심많은 저를 위해서 요리에 나선 사장님. 왜 이리 비장하냐고요? 오늘이 장사 56년 만에 첫 방송 출연이랍니다. 오랫동안 갈고 닦은 내공으로 막힘없이 고기를 써는데요. 이게 이제 항정살이에요? 구워먹어 맛있잖아. 네, 매일 아침 신선한 돼지고기를 들여와 당일 소진하는 식당. 그래서인지 확실히 고기 질이 좋더라고요. 아니, 이거를 누가 봐도 이거는 구워먹어야 되잖아. 구워먹어야 되지. 회 써는 것 같죠? 네. 한 분이 한 분도 한 분 드셔. 한 근이요? 두 분이 오셔야 두 분씩 드셔. 아니, 저거도 혼자서 한 근은 뚝딱이라는 생항정살. 자, 이게 바로 그 그냥 생으로 먹는 항정살입니다. 항정살. 아, 어떻게 먹어? 눈 깜짝할 사이 완성됐습니다. 어떤가요? 먹음직스러워 보이나요? 아니, 구워 먹으면 맛있죠. 쉽게 상상되지 않는 생 항정살의 맛. 하지만 항정살보다 더 궁금했던 맛이 있죠. 사장님이 열심히 썰고 계신 이 고기. 제가 찾던 육회 맞을까요? 어머니 이건 또 뭐 써시는 거예요? 육회. 이건 무슨 살이에요, 어머니? 목살 아니야? 등심. 등심. 아, 등심. 등심? 등심? 아니 어머니 그 육회는 그 비계가 빠져야 되지 않나? 네. 나 이거 오늘 감당이 될래나 모르겠다. 아 이거 좀 궁금하네. 네, 부위가 따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부드러운 등심을 쓰면 좋다는데요. 아니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돼지고기 주물럭이 제육볶음이잖아. 좀 볶아 먹어야죠. 육회인지 주물럭인지 헷갈리지만 어쨌거나 완성이 되어 갑니다. 과연 56년 내공으로 만든 육회의 맛은 어떠세요 어머니? 뭐가 빠졌나 보죠? 조금. 네, 그럴 수 있죠. 숨겨진 비밀을 알았지만 우리 모두 비밀로 하자고요. 양념 맛이 일품이라는 돼지고기 등심 육회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새빨간 자태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니 일반 육회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건 그런 양념에 들어가. 항정살보다는 요게 제 취향일 것 같은데요. 저도 저거는 태어나서 돼지고기를 생으로 먹는 게 처음이거든요. 내가 한 점 먹여줄게. 멀리에서 아니, 아니. 아, 이거 작은 걸로 일단 맛을 보고. 어머니. 먹어봐. 혹시나 탈이라도 나면 어쩌나 걱정인데 제 마음을 모르는지 자꾸 늘어나는 항정살. 맛없어. 멀리서 왔다고 더 챙겨주는 인심에 눈물이 났습니다.
솔직히 뭔 맛인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제 반응에 제작진 또 궁금증이 발동했습니다. 바로 맛을 보더라고요. 아니, 맛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드셔.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으면 먹을수록 제 입맛에는 아니다 싶었는데요. 하지만 사장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움직이지 않는 제 젓가락 대신 직접 항정살을 집어주셨는데요. 구워 먹고 싶다. 그런데 이번에는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 맛있어? 익숙해졌나 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름장 찍어 먹으니까 그래도 기름장 좀 기름장 맛이죠, 그거. 근데 자꾸 먹으니까 먹을만한데요? 맛있어. 씹으면 씹을수록 기름이 많아서 그런가 봐. 아, 상상이 안 간다. 셰프님도 돼지 육회 반해가지고 한참 계속. 누가요? 그 분이 누구더라? 강내오. 어? 강내오 셰프. 웬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유명 요리사도 중독된 맛이라니. 돼지고기 육회의 맛이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양념이 하나도 되지 않은 항정살과는 다르게 가진 양념이 된 요 육회는 괜찮지 않을까. 이번에도 잔뜩 집어주시는 사장님 손이 너무 크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웬걸요. 씹으면 씹을수록 눈이 맞아. 번쩍 떠지는 맛이었는데요. 맛있어? 생각보다 맛있는데 이거? 이제야 제 손에 젓가락이 들렸습니다. 육회 손이 가요 손이 가. 어, 갑니다. 예. 다시 한번 먹어봐도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하며 돼지고기에 밴 양념까지. 상추에 싸서도 맛있어. 소고기 육회보다 맛있다. 진짜요? 그 정도 아니겠지. 실추 같은 게 좀 있어갖고 좀 씹다 보면 질기잖아요. 그냥 질기지가 않네 진짜. 여기다 한번 싸. 진짜요? 제 반응에 우리 사장님 진이 나셨더라고요. 예, 상추에 싸먹으면 더 맛있다며 열심히 싸시더니 이렇게 맛있어? 어머니, 제가 먼저 먹을게요. 네, 저보다 우리 PD가 더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주시더라고요. 맛있다 하니까. 아,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돼지고기 육회의 맛. 생각보다 부드럽네. 부드럽고 싱싱한 게. 이게 돼지고기에 누린내 뭐 이런 게 좀 날 줄 알고 좀 겁을 먹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나네, 누린내나 이런 게. 아, 진짜? 어, 진짜. 예전부터 돼지고기는 푹 익혀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죠. 돼지고기 기생충인 유구조충 때문인데요. 덜 익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감염된다는 이 기생충은 뇌 속까지도 침투해 더 위험합니다. 맞아, 맞아. 이런 위험한 기생충이 있는 돼지고기를 날 것 그대로 먹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궁금해요. 안 될 것 같은데. 네, 돼지고기는 육회로 드실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에서 위험한 기생충은 한 30년 전에 농장에서 한번 발견된 이후로 기생충이 발견된 공식적인 보고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계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농장에서 사육되고 도축장에서 도축된 고기라면 신선한 상태에서 육회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인분을 먹이로 사용하던 예전과는 달리 현재는 안전한 사료와 깨끗한 환경에서 사육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더 이상 기생충이 발견되지 않는답니다. 신선한 돼지고기는 예전부터 생으로 먹기도 했는데요. 홍성에선 갓 도축한 갈매기 살에 양념을 해서 육회를 만들어 먹었고요. 그렇구나, 이런 게. 독일에서는 매시라고 부르는 양념 돼지고기 육회를 빵에 올려 양파와 버터 등과 함께 먹는답니다. 하지만 신선하지 않은 고기를 생으로 먹는 건 절대 금물. 그렇죠. 신선한 거. 요즘은 믿을 만한 돼지고기가 유통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미디엄, 레어 등 다양한 국기로 조리하는 식당들이 여러 생겨났습니다. 그래요? 이런 변화 덕분에 바짝 익혀 먹을 땐 느낄 수 없었던 돼지고기의 진정한 풍미와 육즙을 맛볼 수 있다는데요. 침보이네. 저도 이번에 소화하는 또 다른 돼지고기 육회 매력에 완전 뭐야? 빠져버렸지 뭡니까? 아까 이상하다 그러더니. 네. 이거. 자신 만만해. 아니, 왜 계속 땡기지 마세요, 이거? 아, 네. 텔레비에서 많이 본 것 같아. 예, 어머니. 아, 이제. 잘 생겼죠? 아니, 미남이지.